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백태클 드디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MC 이경입니다. 이번 주가 8.15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하나를 꼽고 싶은 것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제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주에 아주 충격적인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언론 보도 행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씩 나눠보고요. 그리고 분석하면서 또 우리가 지적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이십니다. 김성재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일주일 금방 가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마다 이렇게 뭘 한 번씩 하면요. 네. 한 달이 금방 가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 금방 가면 이제 올해 아마 금방 갈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뭔가를 하면 조금 야 그래도 뭔가 한 것 같고 좀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하면 시간이 그 뭐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미디어 백테클은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9시 저녁 9시 50분에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는데 스픽스와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공동으로 저희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디터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말고 매일 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매일 하면 좋은데 뭐 다들 바쁘시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그 한 주간에 그 언론 보도들이 어땠는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그 아마 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미디어에 대한 그 생각을 훨씬 더 생각의 폭과 깊이를 넓고 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고급지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미디어 백태클 같은 이런 방송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는 이유가 언론 보도 지금 형태 특히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언론 보도만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려내고 분석해주고 그럼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 볼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요 뉴스를 아주 알차고 정확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미디어 백태클을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아, 이번 주에 우리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 기자협회에서 현직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매우 재미있고 충격적이면서 설명한 것들이 아주 많은 무언가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한국 기자협회라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친목단체 같은 거죠. 기자들, 현직 기자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단체가 한국 기자협회가 있고 또 인터넷 기자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언론사들. 인터넷 기자협회, 인터넷 신문협회도 있고 그게 몇 개가 있는데 가장 크고 오래됐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 현직 기자들. 현장에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들에게 어떤 정통성이 있는 그 단체가 이제 한국 기자협회예요. 기자협회에서 이제 매년 기자들의 의식 조사를 그 설문을 돌려서 합니다. 한국 기자협회가 그 언론사 처음에 이제 그 들어가서 합격해서 공채로 들어가면은 언론사별로 모아서 이제 수습 기자들 교육하고 이런 데잖아요. 저도 그때 열심히 교육받았었는데 맞습니다. 그 단체예요. 교육받았었는데 과제가 너무 안 하는데 과제를 안 해서 혼났던 기억이 아주 오래전 기억이지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자협회에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한 1,100명 정도, 1,133명 대상으로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들이 나온 거예요. 네. 질문, 문항수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란봉투법. 그 뭐 이번에 아마 방송사법도 거부권을 아마 낼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 거에 대해서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질문하고 또 최근에 가장 그 핫 이슈가 됐던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네. 대한 그 임명한 것에 대해서 네. 적절하냐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질문도 했고요. 또 질문 내용은 참 좋은데요. 참 좋죠. 네, 또요. 어떤 네, 그리고 좋은 질문이었나요? 그 기자들이 스스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는 어떤 거고? 아 기자들끼리. 네 기자들끼리. 국민이 내가 현지 기자인데 네네. 그럼 내 언론사는 좀 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겠죠 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자기 언론사 써도 되는데 오. 근데 기자들이 또 그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있죠 그 그런 걸. 그렇죠 이건 뭐. 없죠. 김용 투표 뭐 이런 거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매체, 가장 불신 매체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뭐 언론사 그 뭐 제이땡 언론사에 많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네, 네. 가장 불신의 언론사에 내가 몸잡고 있는 언론사를 쓴 기자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요, 있을 수 있죠. 아, 네. 아주 재미있는데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일을 하지만 자기 언론사가 굉장히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쓸 답을 아마 쓰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언론 보도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보도의 모습과 네. 기자들의 마음속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그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국민들이 네, 생각하는 것과 기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 네.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부권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네. 이 질문에 기자들 중에 77%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은 지금 현재 많은 기자들이 거의 대부분에 속해 있는데 네. 77%가 잘못이다? 네. 네 보도도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은 이렇게 거의 77%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기사 제목을 뽑을 때 이렇게 뽑죠. 10명 중 8명이. 그렇죠. 네, 이렇게 답을 했다. 그거는 10명 중 8명이면 굉장히 높은 그 비율인 거예요. 5명, 6명 정도가 이제 과반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설문조사 결과에 네. 10명 중 8명, 즉 80%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비율인 거예요. 마음속에 양심을 지켰네요. 네, 마음속으로는 양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저 깊은, 내면 깊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라고 10명 중에 8명이 보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네.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응답으로 나온 겁니다. 거부권을 과도하게 남용한다. 맞죠? 과도한 거 맞죠? 맞죠? 아주 기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데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독재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럼요. 라는 이유도 됐고요. 삼권 분립 취지에 위배된다. 라는 답 그리고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우 정확한데요? 매우 정확한 답변들을 기자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모든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과 그렇죠. 아주 정확히 들어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한 거하고 사실은 기자들이 기사 쓴 기자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상식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식이거든요. 정상범주. 그렇죠. 그렇죠. 정상범주예요. 네. 그런데 기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사들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왜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질문도 네. 한번 답변도 볼게요. 네. 위법적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5인 합의제인데 지금 네. 대통령이 뽑아놓은 두 네. 명이서만 네. 막 다 했잖아요. 다 이사들. 했잖아요. KBS, YTN MBC. 팔아넘기고 그 박문진 이사들 다 네, 바꾸고. MBC 박문진 이사 다 바꾸고 KBS 했잖아요. 이사 다 바꾸고 다 네, 했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82.5%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아니, 거의 그냥 네. 거의 정말 우리가 조금 과장하면 네. 10명 중 9명이 야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사 우리 그 대한민국 언론 지형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냐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하죠. 그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이 보수가 위를 지배하고 있고 아래쪽에 우리 진보 개혁 진영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아래쪽에서 아무리 공을 차려고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우리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자들은 보수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니, 생각하는 이 생각은 하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수평을 유지하는데요. 그렇죠. 전혀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그 투표를 하면 선거에서 투표를 하면은 한 30% 정도의 이게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자들은 지금 82%가 방통위 2인체제가 문제다라고 과장되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80, 9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는 언론의 기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기사는 이제, 네. 아주 입맛에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잘 네. 나오죠. 네. 국민들은 그 언론을 접하면서 네. 아주 복장이 터지고요. 복장이 터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해서 빠진 한 28% 정도가 있죠. 한 30% 가까이가 있는 거죠. 아, 10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가 아니라. 그러니까 20% 미만. 그러니까 10에서 20% 조금 미만. 예, 요 정도의 10에서 18%. 그렇죠. 요 정도 정도의 기자들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나 1.5명 정도만 네네.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들 네네. 괜찮다, 합당하다 이러다는 거, 이렇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조중동 그리고 지금 KBS 같은 방송은 그렇죠. SBS라든지 그리고 서울신문 무슨 뭐 여러 신문사들이 그 재벌 소유거나 한국경제신문사는 재벌 소유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회사 소유라거나 이래서 그렇죠. 대부분의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보수 성향이라고 봐야 돼요. 그 언론사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벌과 건설회사. 건설회사. 그러니까 그리고 재벌과 거의 또 재벌이네요. 그렇죠. 거기도 네. 이제 건설 재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중동 같은 그런 족벌 언론들.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도 한겨레나 경향 정도 같은 또 한국일보는 이제 스스로 중도라고 이제 자처를 하죠. 그 네. 정도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보수 언론사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답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 언론사에 속해 있는 기자들조차도 네. 그런 기자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 기자들이 기사를 써내려가면서도 집에 가서는 아주 자괴감이 들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생각과 아주 다른 80%의 기사를 지금 써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낮에 기사를 써서 보내고 이제 저녁 때 이제 가슴을 치면서 이제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양심은 그러니까. 집에다 잠깐 두고 와서 이건 내가 네. 기자의 사명이야. 난 여기 직업이야. 그래서 기사를 쓰는 거죠. 직업이니까 네. 직장인으로서. 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양심을 다시 장착을 하고 여론조사에 네. 참여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글쎄 나 이걸 전 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애완견 언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그쵸. 많이 했잖아요. 네. 언론들 했었죠. 언론 자체는 지금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애완견이라는 그 평가에 대해서 부인 못하죠. 부인 그러니까 못하는데. 많이 언론에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많이 이미 아시겠는데 이제 우리 감시견이다. 그런 네. 와치니까 와치독이라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완견 아주 작은 애완견 무릎에다 올려놓으니까 그렇죠. 냅독이라고 한다 냅독이라고.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손석희 이제 아나운서가 이거 얘기했을 때는 예전에 네. 얘기했을 때는 네. 맞아 우리 언론이 이러면 안 돼. 와치독이 돼야 돼. 이렇게 네. 했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애완견 얘기를 나왔을 때 또 언론이 엄청나게 물어뜯었어요. 네. 네. 네.
내 우리가 왜 애완견이냐 그러면서 어따 대고 애완견이냐라는 제목의 저 칼럼도 한번 나왔었죠 한국일보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일보 네 그래서 또 그걸 보는 많은 독자들이 어따 대고 지금 애완견 아니라고 지금 하냐고 또 이런 또 댓글도 많이 붙고 그랬었는데 근데 언론 자체 많은 기자들은 네. 우리가 랩독이 되지 말고 왓치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요. 솔직히 기자협회에서 우리 교육받을 때부터 이런 거는 이미 그럼요. 숙지하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기분 나빠할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애완견이다, 뭐 그 경비견, 감시견이다라는 네. 용어는 감시. 저 언론학 저 개론에도 나오고 그럼요. 언론학자들이 흔히 쓰는 말이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를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고 애완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좀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은 왓치독이 되고 싶은데 네. 실제로 기사는 랩독, 애완견처럼 기사가 나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기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제대로 쓰더라도 네. 아마 그게 윗선에서 채택이 안 되거나 고쳐지거나 또는 아예 처음부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현장 기자들한테 기사 작성 지시가 취재와 기사 작성 지시가 내려지고 하기 때문에 기자들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는 그런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기사 생활을 할 때 그런 걸 봤고 제 주변에 제 동료나 선배 기자들도 지금은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로 계신데 그전에는 네. 어디 계셨죠? 그전에는 요전에는 네. 뭐 공직에 잠깐 있었는데 네네. 그전에는 한겨레신문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동료나 그 선배 후배 기자들을 종종 봤죠. 근데 그 언론사도 사실은 조직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굉장히 막 들이받고 그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겨레에서도 막 들이받지는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한겨레는 뭐 그렇게 들이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어쩌다 가끔 뭐 네. 그런데 사실은 들이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자기 이름 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데스크한테 부장한테 편집국장한테 이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기자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좀 계셨죠. 네.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도 선배 그런 분들이 좀 계셨죠. 근데 네네. 제가 언론에 있을 때만 해도 거의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거의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그 요즘 기자들의 성격이나 이런 게 이제 예전하고 어떻게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변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영화 중에 네. 그 더 포스트인가요? 더 포스트하고 트루스라는 그 미국 영화도 있고 왜 베트남전 그 비밀을 이렇게 밝혀내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더 포스트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이제 편집국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진실을 다 밝혀내죠. 네. 밝혀내면서 마지막으로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열심히 해라라든지 취재 열심히 하고 우리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은 용기를 갖자였어요. 용기를 잃지 말자였어요. 네. 기억납니다. 기자들에게 용기라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네. 지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네. 현직 언론인이 보신다면은 네.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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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우리 또 있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네. 언론사. 아주 기대됩니다. 불신한 언론사. 기자들이 선택한 가장 네. 신뢰하는 언론사. 네,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어딜까요? 한번. 이미 화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네. 저는 MBC, 현재로서는 MBC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MBC입니다. 아, 현재 네. 기자들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다고요? 네. 네. 보통 우리가 그 전용기에도 못한 그 MBC를요? 윤석열 대통령이 태우지 말라는 그 MBC를요? 그러니까요. 그 MBC는 사실 그 작년 또 올해 로이터 저널리즘 그 인스티튜트이라고 하는 아주 국제적으로 그 명성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조사했을 때도 한국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다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MBC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데요? 놀랍죠. 그럼 MBC처럼 기사를 쓰면 될 거 아니야. 네. 자, 2위는 연합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요? 연합뉴스는 사실은 작년, 재작년 계속 1위를 했었어요. 연합뉴스는 기자들이 언론사의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연합뉴스라는 그쵸? 언론사는 기자들한테, 즉 다른 언론사한테 기사를 공급하는, 팩트를 챙겨서 네. 공급하는 그런 언론사죠. 그래서 상당히 팩트가 정확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죠. 예전에 네. 제가 이제 기사를 썼을 때 현장에서 기사를 쓰잖아요. 야 이경아, 우리 그 정치부장님이 야 이경아 연합은 뭘로나 아니야. 그렇죠.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연합이 그 팩트를 확인하는 네. 어떤 기준. 뭐 이런 역할을 그렇죠. 했었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농담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정치부장님께 아주 그냥 대들었었죠. 아, 그때 정치부 하셨어요? 저 그때 이제 정치부에서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면 제가 그때 네. 뭐라고 했냐면 연합뉴스 선배한테 그 정보를 준 게 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주 당당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왜 그랬냐면 네. 제가 현장에서 쓴 기사와 연합뉴스 선배가 그때 아주 중립적으로 그 당시 네. 1위였던 선배가 쓴 기사 기조가 약간 달랐기 때문에 소스는 제가 드렸는데 네네. 연합이었는데 기조는 살짝 다르게 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네. 민주당에 약간 불리하게 기사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위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연합뉴스가 2위였고요. 자, 그 다음 순위는 뭐 그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 잠깐만요. 네. 마치고 싶다. 혹시 조선일보 아닌가요? 다 아시네요. 저의 마음의 소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비교적 이게 상식적인 답변들이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주 정상적이네요. 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조선일보가 1위를 했는데, 네. 2위, 3위하고 1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아주 독보적인데요? 독보적인 차이가 나죠. 조선일보가 35%를 받았고요. 2위가 MBC고 3위가 한겨레인데 아마 이거는 약간 MBC나 한겨레하고 조선일보가 기자들 생각에도 정파성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서로 자기 정파성이 다르거나 하면 이렇게 이제 불신한 언론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근데 MBC는 한겨레는 MBC는 10%, 한겨레는 7.6% 나왔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35%, 그러니까 MBC보다도 3배, 한겨레보다는 한 5배 정도 불신 그 기자 수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도 네. 정말로 MBC를 너무 편파적이다, 편파방송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 조선일보가 네. 3배를 넘게 더 편파방송이다 그렇죠. 라고 기자들도 생각한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2024년도 기준인 건데 네. 작년 기준으로는 조선일보가 보니까 43%가 불신 언론사 1위였네요. 네, 훨씬 높았었죠. 네. 거의 반 가까이. 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신뢰도와는 또 다르게 영향력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영향력이 있죠. 영향력이 있는 곳. 네. 영향력 있는 언론사. 자,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감은요. 네. 어디. 자, 국민들이 지금 저 시청자들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네. 가요. 어디 뭐 관공서도 어디는 가요. 그럼 눈에 많이 띈 신문이 있고 네. 식당이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눈에 많이 띄는 또 방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가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 노출 네. 빈도가 많은 거죠. 예, 예.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역시 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네요. 네, 네, 네. 잘 맞추셨고요. 근데 무서운데요, 그러면. 그렇죠. 가장 편파적인 방송 1위예요. 잘못됐다. 보도가 지금 불신 받는 매체. 불신이다. 네. 불신을 받아야 되는 언론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언론사가 영향력이 1위라는 거잖아요. 네. 기자들이 생각하기에. 네. 그렇죠. 너무 우울합니다. 영향력 있는 언론사를 따지는 건 사실은 기자들도 이렇게 답을 하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도 사실은 조선일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조선일보가 나오잖아요. 조선일보가 식당에 가서 조선일보 어디 가도 많고 네. 방송도 많이 틀어놓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어찌 됐든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영향력은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군다나 조선일보 같은 데는 TV조선 종편 방송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런 그 기사를 씁니다. 한국 그 여론 그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언론 1위 조선일보. 자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기관에 맡겨서 하긴 하는데 조선일보가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느 언론사가 가장 신뢰를 받아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판검사라든지 또 그 기업의 임원들이라든지 공무원 고위급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 있죠. 한마디로 교수들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인 분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나요? 그분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항상 조선일보가 가장 1위로 나온다니까요. 영향력 1위.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인가요? 네, 신뢰는 안 나오고 영향력 있는 매체 1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그 한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선일보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씁쓸한 결과인 거죠, 이거는. 아, 매우 속상하네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네. 우리가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 기자들 뭐 직업 기자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없나요? 어떤 방법이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언론사가 1위인데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입니다. 네. 이것을 정상 범주,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범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은 혹시 지금 우리 그 전문가 대기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방법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론 과거에 이제 안티조선 운동 같은 걸 했었잖아요. 그 안티조선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지금 영향력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그 캠페인이나 운동이나 사회운동으로는 이게 저는 바뀌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운동으로는 바뀌기 힘들다. 네, 이게 바뀌기 힘들다. 그럼 저는 그러니까 조선일보 폐간이고 막 운동에 앞장서려고 하는데 네, 근데 어렵나요? 조선일보는 폐간이 안 되죠. 조선일보는 민간 기업인데 민간 기업인데 폐간할 수 있겠습니까? 광고 다 끊으면 안 될까요? 정부에서 주는 모든 광고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시계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 바우처 제도 같은 게 있어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네,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국민들한테 1년에 한 1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현금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금으로 내가 신뢰하는 매체, 좋아하는 매체한테 후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후원을 하지 않으면 그 바우처가 소멸되는 거고. 근데 그 재원을 지금 정부 광고를 가지고 하면 돼요. 정부 광고가 1년에 한 1조 이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 1조 원을 회사마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줄 경우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가는 조선 동화가 제일 많이 받죠, 그쵸? 광고를. 근데 이걸 국민들한테 주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에 각자 알아서 이제 투표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해라라는 거죠. 이런 제도를 그 법을 만들어서 그 시행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언론 개혁이라는 건데 언론 개혁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언론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구도를 바꾸는 게 바로 언론 개혁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라는 거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바꿀 수도 있고. 또 뭐 안티조선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언론들이 스스로 이른바 자정 노력이죠. 자정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자정 노력을 하도록 시민들이 압력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불신 신뢰받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 그거거든요. 가짜 그러니까 오보라든지 왜곡 보도라든지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벌을 가하는, 그러니까 징벌이 아니라 거기에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면 돼요. 그게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이었죠.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네. 바우처, 미디어 바우처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신뢰하는 언론사의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네, 거 아주 나중에 좋습니다. 이경님이 네. 나중에 뭐 국회에 가시든지 네. 또 정치를 계속 하시면 이런 거를 좀 그 전에 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돼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지금 이번에 다음까지는 너무 멀고요. 그 전에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그 행정법원에서요 방통위 2인 임명한 박문진,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박문진 이사를 두 명이서 다 전부 다 임명을 해놨잖아요. 박문진 이사를. 근데 이것을 취임을 중지시키겠다. 라고 우선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막 산발적으로 막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다 끝난 줄 아는데 네. 우선은 26일까지만 잠깐 정지를 시켜놓은 거죠. 네. 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 얘기를 잠깐 했었나요? 지난주에 그, 이 얘기 했었죠. 우리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하루 만에 이제 다 했잖아요, 여섯 명. MBC 박문진 이사. 7월 29일 날 오전에 임명을 받고, 네. 오후에 1시간 만에 83명을 네. 한 사람당 40초 정도를 할애를 해서 다닥다닥 해서 임명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KBS 사장을 바꿀 수 있는 이사, 그리고 MBC 사장을 바꿀 수 있는 박문진 이사를 네. 전부 다 임명을 다 해놨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KBS 말고 네. MBC에서만 네. 지금 행정법원에 이제 그 뭐, 정지 가처분 소송을 해놨다 네, 이거잖아요. 네, 네, 네. 사실 그 전에 그 소송을 냈는데 소송을 네. 아마 현직 임원들도 소송을 냈고 또 그 MBC 노조하고 시민단체들도 그 소송을 냈어요. 박문진 6명 이사 임명의 임명이 잘못됐다. 그쵸. 그래서 임명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라는 가처분 소송하고 또 하나는 이게 효력 정지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무효다라는 무효 처분 소송 그 두 가지 소송을 냈어요. 그럼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무효 소송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효력만 정지. 원래 임명. 스케줄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13일 날 전부 다 이사로서 선임되는 거잖아요. 취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로서 취임이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이사 취임을 잠깐 딱 잠깐 정지를 해놓자. 네. 언제까지? 26일까지만 잠깐 네. 정지해놓자. 그 소송을 냈는데 네. 소송을 냈는데 방통위에서 네. 방통위에서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 판결을 하겠다. 당초는 9일이었었죠. 지난주 금요일로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통위에서 9일은 너무 촉박하니 좀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19일로 연기해달라. 네, 19일로 연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열흘을 연기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열흘을 연기를 해버리면 중간에 13일 날 임명이 되니까 법원에서 우린 19일 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거 법원에서 이걸 심사를 할 건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26일까지 잠깐 연기를 해놨다. 아니, 그, 중지를 해놨다. 중지를 해놓은 거죠. 이 네. 말이죠. 네. 그래서 9일에, 사실은 9일에, 판결을 열기로 했는데, 그 어쨌든 연기를 한 거죠. 그렇죠. 19일로. 그런데 그러면 19일로 연기할게. 라는 결정만 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 되는데, 법원에서 플러스 하나를 더한 겁니다. 그게 그렇죠. 뭐냐 하면, 26일까지 6명 임원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한다. 그래서 취임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 해야죠. 법원이 이번에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그렇죠. 그게 아니면 법은 법대로 그냥 재판은 재판대로 되는 거고 네. 13일 날 임명은 임명, 그냥 취임은 취임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네. 상당히 미묘한 어떤 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법원이 그냥 그래 우리 19일 날로 그냥 날짜만 연기할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19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9일에 판결을 하는 걸로 해두면 그러면 13일에 6명의 임원이 취임을 하죠. 그렇죠. 취임을 해서 한 일주일간 계속 이사로 자기 역할을 하겠죠. 뭔가를 막 할 수 있죠. 하겠죠. 그 일주일 내에 사장도 확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거 그냥 두면 사장을 바꿔버릴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게 무효 소송이 나면 무효 네. 결정이 나면 혼란이 초래된다. 그렇죠. 사장 그래서, 바꿔서 바뀌어서 프로그램 네. 다 개편하고 급격하게 잘릴 뭐 아나운서 MC들 전부 다 잘리고 프로그램 갑자기 문 닫고 했는데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엉망진창이네요. 네. 그래서 법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그 이게 무효 소송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본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해요. 이게 제 짐작입니다. 희망사항이실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날짜만 옮겨서는 안 되고 일단 이사들 임명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되겠다. 취임을 일단 보류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행정법원이 네. 지난번에 두 번이나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한 요소가 있다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있죠. 그러니까 이 행정법원은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 그래서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 즉 무효 소송에서 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장이 네. 바뀌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라고 또 저희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네. 지금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 희망사항 아니야? 왜 김치국부터 마시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굳이 재판 날짜를 바꾸면서 취임을 잠깐 정지를 시켜놓는 월말까지 것까지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저는 뭐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법원이 정상적인 절차만 지키는 걸 네. 수도 있다. 또 반면으로는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를 중요시하는데 그 전에 행정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그러니까 방통위 2인 체제를 네. 부정적으로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희망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예측할 수도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뭐 너무 답답한데요. 그 결정은 뭐 나중에 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자고요. 아 근데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되게 힘이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가의 주인은 그 국민이다라고 네네. 얘기는 하는데 네. 국민 입장에서는 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네. 우리가 정말 너무 힘없이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힘없이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죠. 우리가 힘없이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임이 아니라 아직은 이제 해임이 안 됐으니까 현임 그쵸? 권태선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 낸 소송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납니다. 2인 체제의 위법성도 있고 네. 그리고 면접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해서 이건 굉장히 부실한 그 심사였다. 40초 동안 A4 20매를 검토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한 거였다라든지 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합리적인 그 판단을 했을 때 이 소송이 그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이 계속 지금 MBC 지키기 그에 힘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MBC 구성원들도 MBC 기자를 비롯해서 기자, PD 그 외 다른 구성원들도 MBC를 지켜야 된다. 또 언론계에서도 여러 그 선배 언론인들, 원로 언론인들을 포함해서 언론인들이 2인 체제 방통위는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MBC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커지고 그 목소리가 커지면 법원에서도 그걸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네. 바라봅니다. 네. 그런데 희망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일본 노래 뭐 보도된 게 있었죠. 조선일보 그 TV조선에 네, TV조선에 잘 알려진 프로가 있죠. 그 네. 제목이 뭡니까? 그 트로트하는 그 가수들 갑자기 생각이 드니까 잘 안 봐서 네. 미스터 트롯 아닌가요? 미스터 트롯도 있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프로에서 최근에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일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요즘 뭐 한일 뭐 가왕전 이런 프로도 또 다른 종편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노래를 일본 말로 부른 겁니다. 좀 우리 격하게 말하면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광복 8.15 주간이에요. 근데 네. 굳이 TV조선에서 그것도 일본 노래를 우리가 일본어로 들을 필요가 있나요? 네. 그 일본어로 일본 말로 일본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런 이제 프로가 이제 방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네. 8월 초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사를 썼어요. 이제는 그 일본 가요 금단의 벽이 이제 뭐 무너졌다. 이제 우리가 일본 노래를 일본 말로 방송에서 부르는 것이
이제 뭐가 어때? 이제 이런 그 제목의 기사가 몇 개가 이제 나왔어요. 미친 거죠. 부르고 싶은 국민들은 그냥 부르시면 돼요. 네, 네. 아니 일본 노래 좋은 것도 많아요. 그냥 네. 부르면 되죠. 근데 이걸 굳이 방송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뭐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요. 아, 일본 소설도 보고 일본 영화도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문화를 소비하는 거하고, 그리고 일본 말로 일본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는 우리가 약간 좀 정서상 그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우리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시작한 게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 1998년인가 뭐 99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일본 그 문화 개방 정책을 시장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일본 가요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도 또 한 번 일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고 했는데 그때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일본 노래를 일본 말로 부르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TV조선은 갑자기 예전에도 네. 아니었던 것을 지금 네, 2024년도 네. 그것도 8월에 네, 8월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 네. 우리 다른 언론은 이거에 대해서 네. 비판을 거의 하지 않아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언론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사도광산하고 네. 그리고 광복 기념 독립기념관장 이제 이게 지금 뉴라이트라고 하기에도 더 극으로 네. 치닫어 있는 네, 독립기념관장 얘기가 많이 있죠. 네, 이제 이게 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8월에 네. 이 8월 15일 우리 광복절 아닙니까? 왜 하필 8월입니까? 네, 일제로부터 그 고통에서 벗어난 그 8월 15일을 앞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사도광산은 뭐 7월 달에 이제 그 유네스코 네. 이제 보도가 됐지만 아, 독립기념관장은 이분이 오죽했으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도 네. 완전히 친윤석열 분은 맞아요. 네. 그분의 아들의 친구가 윤석열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극우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 현재 광복 회장이 극우 세력에 포함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조차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이종찬 광복 회장이 그 선친이 저기시잖아요. 그 재산을 다 독립 자금으로 내신 네. 이회영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이종찬 씨도 이제 저쪽 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어렸을 때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이러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멘토였고 지난 대선 때도 지지 선언을 했던 분이죠. 근데 이랬던 분이 이번 독립기념 김영석 씨 임명을 두고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용산에 밀정이 있다. 그 밀정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연탄가스 같은 존재라고 어떻게 아니 왜 이러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김영석 신임 독립관장이 뭐라고 했냐면 저 되게 충격받은 게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국적은 없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네. 이 김영석 씨의 말대로라면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런 테러리스트. 책이 나왔다면서요. 네. 아, 또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나왔다면서요. 그게 또 이제 8월에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저자가 아마 반일 종족주의라는 네. 책 그 공동 저자 그렇죠, 그 극우 뉴라이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종찬 광복 회장이 광복 저 8월 15일 행사도 같이 안 하겠다라고 오늘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나 안 나간다. 네. 그러셨죠. 행사 아주 따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셨고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반발이 거세고 있는데 뭐 용산에서는 지금 뭐 아직 뭐 말도 입도 뻥긋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그 사설을 쓰고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이라는 것은 그 독립기념 관장 임명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정상적이네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형용 모순이다. 친일 독립기념 관장.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너무 고급지게 표현을 하셨네요. 아니, 독립기념 관장은 예전에 이제 쭉 그래 왔잖아요. 네.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이 그리고 독립 그 정신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식민 지배가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분이 그런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독립기념관장을 합니까? 이거는 형용모순이에요. 저는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잔존 일본인에 대해서 네, 네.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한국에서 이제 잔존한 일본인들의 후손들이 한 70년 정도 이제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900만 명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900만 명? 900만 명? 근데 그런 잔존 일본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요 지금 이렇게 독립 그 기념관장으로 임명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위한 애국자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게 밀정이죠. 네. 연탄가스 밀정. 네, 밀정. 아, 진짜. 근데 우리 이번에 또 그거 있었잖아요. KBS에서요. 네. 예전에 제가 열심히 봤지만 지금은 보지 않는 KBS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보지 않는 KBS에서 이승만 찬양 다큐 기적의 네. 시작인가요? 기적의 시작. 네. 저는 기절의 시작인 줄 알았어요. 기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이런 KBS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다큐가 저는 또 재미난 게 정말 그 저품질 다큐멘터리라고 그 다큐멘터리를 그 보신 분들이 KBS 안에서 이거 보신 모양이에요. 근데 아, 저품질이다. 그 KBS에 그런 저 프로가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극장이라는 네, 그 프로에는 그래도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굉장히 그 잘 만들었죠.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많이 틀어줬는데 이번에 이 기절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 다큐는 좀 무슨 그 영상이나 자막이나 네. 이런 게 그 우리 노래방 가면 그 노래방 배경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 네. 이렇게 가사 나오고 배경 그 뭐 이미지 나오잖아요. 동영상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정도의 저품질의 품질 낮은 그런 다큐멘터리다. 품질도 낮고 네. 낮고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거 독립영화로 뭐 심사를 하잖아요. 네. 이거를 독립영화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불인정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네. 네. 아주 그 중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료 중에 객관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품질 자체가 낮아서가 아니고 이거를 객관성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부족해서 이거 독립영화를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미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KBS 이거를 품질도 그렇게 낮은 영화를 이렇게 막 억지로 이걸 상영하겠다는 거는 뭔가 하여튼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 이제 뻔하게 드러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도 보니까 그 전해진 거 보니까 뭐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거의 그쪽 그 극우 성향을 가진 분들 인터뷰만 따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증명할 만한 이런 자료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냥 주장만으로 만든 그런 아주 편향된 다큐멘터리인데 이거를 8.15 광복절 기념으로 틀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언론을 보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사도광산 얘기 독립기념관장 얘기, KBS 이승만 다큐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즉 뭐냐면 극우 세력들이 8.15를 앞두고 아마도 끝나고 나서도 그럴 겁니다. 뭔가 자신들이 그 저지른 잘못 또 네. 자신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 일본 극우 그것도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방향대로 일본의 역사를 지금 다시 한번 미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 작업에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있고 조선일보와 KBS가, TV조선이 앞장서고 KBS는 동원된 거고요. 아. KBS가 원래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KBS는 네. 박민 사장 취임한 뒤로 이렇게 동원되고 있는 거고 조선일보는 늘 그래왔고 KBS 네. 시청자 이거 청원도 있더라고요. 9월 8일이 마감이에요. 그런데 KBS 시청자 청원이 1,000명이 넘으면은 KBS에서 뭔가 답변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네. 오늘 제가 12시 정도에 신청 그걸 네. 확인했을 때는 2,300명 정도가 이미 청원에 동참을 했어요. 이미, 네. 그런데 KBS 내부 규정을 제가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거를 KBS가 그럼 국민 시청자를 상대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네. 답변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들은 네. 한마디로 이거 편성한 거 이미 편성이 됐잖아요. 네. 편성 이승만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 오늘 볼 수가 없다. 이거 편성을 네. 취소해달라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KBS가 이제 뭐 9월 8일 날에 뭐 마감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기간 지나버리잖아요. 9월 8일 마감이니까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답변도 그냥 뭐 하나만한 답변을 하겠죠. 예전에 박민 사장 취임하고 나서 그 직후에 굉장히 시청자 그 게시판에 그런 청원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폐지한 프로를 다시 뭐 살려라든지 네네. 뭐 근데 거기에 다 뭐 하나마나한 답변 달고 그냥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그러지 않을까 싶고 자, 가능성이 농후하죠. 네, KBS가 동원되고 조선일보는 앞장서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보니까 이 독립기념관장 극우 독립 저 김영석 씨 임명되고 네. 뭐 취임하고 하는 동안에 기사가 한 건도 보도가 안 됐어요. 조선일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서는 막 이종찬 광복회장의 발언도 나오고 굉장히 센 발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단 한 건의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자기네들은 그 어떤 이슈로 만들어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지 마라. 이게 뭐 어때서 이게 뭐가 문제인데 떠들지 마. 라고 보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도. 너무 놀라운데요. 놀랍죠. 단 한 건도 안 했다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었고요. 제가 검색을 여러 번 해봤어요. 네. 혹시나 내가 놓쳤나 해서. 근데 단 한 건도 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자에 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자에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렇죠. 식으로 나온 거예요. 논문 져서 살펴보니까 뉴라이트가 네.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분은 네. 솔직히 그런데 뉴라이트보다 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의 네. 극우 세력의 생각을 가진 분이세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고작한다는 것이 뉴라이트 아니다. 이게 보니까 조선일보는 이제 야, 그 뭐 이종찬 장관 뭐 아니, 이종찬 광복 회장이 막 저렇게 반발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막 나와서 시위하고 다른 언론에서 뭐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이게 막 반발이 너무 커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종찬 광복회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윤석열 정치 멘토인데 이분이 네. 저렇게까지 나온 걸 보니까 그렇죠. 이거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오늘 조간신문에다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는 또 이런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변명을 막 썼더라고요. 조선일보 자체가 본인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그러니까 가장 왜곡하는 언론사 1위임에도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라는 거를 또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대범하게 이렇게 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조선일보 하면은 또 동아일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조선 동아가 다 과거의 친일, 천황패와 만세를 불렀던 신문 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늘 조선 동아, 조중동 조선 동아 얘기를 하는데 동아일보는 달랐어요. 이번에 이것만큼은 달랐군요. 사설도 썼어요. 세상에.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네. 독립기념관장.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런 사람을 꼭 독립기념관장을 시켜야 되느냐. 유감스럽다라는 비판적. 그러니까 동아일보 정도의 저는 동아일보가 어느 정도는 극우신문이고 보수 뭐가 아니라 극우고 친윤 매체고 그럼요. 이런 언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요. 이런 정도의 칼럼을 썼다는 것만 사설을 썼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근데 끝까지 버티는 것은 지금 네.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만 버티고 TV조선에서는 막 네.
일본 노래를 틀어대고 하고 있다. 후쿠시마 저 오염수 괴담인데 왜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사설을 요새 쓰고 있다니까요. 8월 15일 앞두고. 제가 동아일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한 가지만 더 말씀. 동아일보가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동아일보가 그래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동아일보가 사설에 쓴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논란의 주인공이 된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을 시킨 게 유감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자, 이 문제는요 논란이 아닙니다. 동아일보는 논란이라고 했죠. 논란이 아니에요. 우리 언론이 예전부터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연합뉴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합뉴스도 그렇고 YTN 같은 방송도 그렇고 친일 발언을 어떤 정치인이 하죠. 네. 근데 친일 발언을 너무나 명백한 친일 발언을 해요. 식민 지배를 미워한다든지 우리 뭐 식민지를 우리가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적인 국가가 됐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런 친일 발언을 한 것을 언론이 뭐라고 하냐면은 논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면은 야당이나 우리 민족 진영에서 그건 친일 발언이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그럼 양쪽을 다 같이 쓰면서 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기계적 중립이라는 바로 그렇죠. 말로 예. 이게 아주 엄청난 일을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논란으로 축소시키는 거죠. 그렇죠. 축소시키는 거예요. 친일 문제는 친일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그렇죠. 쓴 것처럼 유감스럽다? 유감의 대상이 아니에요. 친일은 처벌과 비판의 대상이지 논란이나 유감의 소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론이 계속 그렇게 써요. 우리나라 빨리 바우처 제도를 민주당에서 빨리 만들어서 네. 저는 조선과 조선일보와 네. TV조선과 이런 너무 공격당하는 거 아닐까? 동아일보에 광고비가 뭐 주시고 싶은 뭐 10%의 국민들은 주실 수 있지만 아예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폐간은 못 시키지만 폐간의 길로 접어들게끔 네네. 국민들께서 안내는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대한민국 꼭 오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을 줄여야죠. 네. 그런 언론들의 영향력. 혹시 아주 짧게 하나만 잠깐 그냥 우리가 1분 내로 다뤘으면 네네. 하는데 네네. 우리 지금 뭐 3천 명 야당과 언론,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통신 사찰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당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비판적인 보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과거에 비교했을 때 좀 이게 또 문제점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그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 말에 공수처에서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에서 83명 정도였던 걸로 6명인가 기억을 해요. 그 정도의 그 통신 조회를 한 게 밝혀졌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윤석열 그 당시 그 검찰총장이었죠. 네. 게슈타포나 할 일이다. 미친 짓이다. 네.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언론도 그때 정말 말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그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공수처를 세게 공격을 했냐면 한 언론사가 그 건 하나로 네. 다섯 번의 사설을 쓴 적도 있어요. 쓴 언론사가 있어요. 사설 자체를. 사설을 다섯 번이나 써요. 보통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빅 이슈가 아니면 사설 한두 번 쓰고 끝나요. 그런데 다섯 번을 쓴 언론사가 있고 네 번을 쓴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제목 어느 정도였냐면은 비판적 원로 지식인까지 통신 조회를 했다니 문 정부가 전체주의에 빠졌다. 또 사찰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이건 문화일보네요. 공포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아, 막 공포스럽다. 난리가 났군요. 네. 그리고 중앙일보는 공수처장 책임져야 할 거. 공수처장 저 자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설들이 무진장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수위도 높았고 그랬던 언론이 제가 그때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매체별로 이 관련된 기사가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조선일보가 한 50여 건 중앙일보 60몇 건 굉장히 기사도 많이 나왔고 사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3건 4건씩 쓰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 조조된 거예요. 엄청 조조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네. 그런데 지금은
83명이 뭡니까? 3천 명? 10만 명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언론들 잠잠하죠. 당초 처음에는 그 통신사찰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3천 명으로 했는데 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한 10만 명 정도 된다. 네, 네. 이런 보도가 또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언론은 과거에 비교했을 때 네.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네, 평온하죠. 눈치를 보는 건지 네. 마음의 소리를 언론 보도에 담지를 못하는 거죠. 네, 네. 이런 게 다 언론 불신을 내는 뭐 이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언론을 네. 빨리 이렇게 옥석을 가리듯이 네. 그냥 이거는 이제 돈으로 주리를 틀듯이 틀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네. 그런 날이 곧 빨리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디어 비평 열심히 많이 봐주시고 네. 네, 하면 방송에서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네, 미디어 네. 비평을 왜 열심히 봐야 되는지. 네, 미디어 비평을 열심히 보시면 그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보는 눈을 넓히시는 거고요. 우리 스픽스하고 민들레하고 하는 이 프로도 많이 봐주시고 특히 시민언론 민들레에도 미디어 비평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김성재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방송 두 번째였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 국민께서 미디어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훨씬 더 밝습니다. 우리 뉴스 보기 싫어도요. 아주 답답하고 보기 싫죠. 그래도 하나하나씩 우리가 비판하면서 계속 국민이 와치독이 돼서 우리 미디어를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백태클이었습니다. 미디어 백태클은 다음 주에도 월요일 오후 9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백태클 MC 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대기업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감독님과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스무디 다이어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